와, 알고 있었는데도 열받네, 황세희. 이걸 다 목격하고도 차유미 빼돌려서 여행 간 거 아니야. 다 알면서! 차유미는 뭐래? 이 사진 보고도 황세희 싸고 돈 건 아니겠지? 그 여자 아기 가졌대. 임신! 이 미꾸라지 같은 년! 제 눈치 보실 거 없습니다, 명자 씨. 그치만... 아, 그래요. 톡 까놓고 말해서 진짜 쓰레기 아니에요? 어, 지 자식 버리고 나 몰라라 하더니 이 타이밍에 임신이라니. 순남아, 이 사진 가지고 황세희 고년 고발할 수 없는 거야? 이때까지 뭐 증거들도 있잖아. 직접적으로 준영이를 해쳤다는 증거가 아니니까 형사적 책임이 묻긴 힘들 거야. 애를 유괴한 거잖아. 그것도 안 되는 거야? 유괴라기보단 어쨌든 황세희가 준영이를 차에 태운 동영상이 방광실 같아 있으니까 그것부터 찾아와야겠어요. 찾아오다니요? 이렇게 다 넘겨놓고 그 영상을 안 준다는 겁니까? 조건을 걸더라고요. 무슨? 뭐가 됐건 들어줄 겁니다. 그런 인간하고 거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? 필요하다면 거래 아니라 뭐라도 할 겁니다. 순남 씨! 못할 거 없잖아요. 방광식이 원하는 걸 지어주고 그 인간이 가진 증거 다 얻어낼 겁니다. 영자 씨 미안한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. 에? 에? 지금 황세희를 잡겠다는 겁니까? 황세희랑 똑같은 인간이 되겠다는 겁니까? 필요하다면요.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뭐라도 할 거라고. 제가 순남 씨를 우리 회사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건 황룡에 들어와서 진실을 캐내겠다는 절실함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. 방광식 같은 인간이랑 거래를 하는 건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지지할 수도 없어요. 강 선생님 지지를 받고자 하는 일 아닙니다. 이해를 바라지도 않고요. 내키지 않으시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. 순남 씨,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경찰에 방광식을 고발하세요. 그럼 경찰이 다... 아니요. 이대로라면 신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. 그런 의미 없는지 이제 더는 안 할 거예요. 부탁인데 제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. 안 그럼 강 선생님도 저한텐 적일 뿐입니다.